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9월 8일에 향년 96세를 일기로 서거하였습니다. 현재는 왕실 장례 프로토콜에 따라 바로 장례가 수행 중입니다. 그리고 찰스 왕세자가 바로 왕위를 이어감에 따라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는 많은 영국인들에게 존경받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존경을 받고 있는지 엘리자베스 2세의 일생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는 1126년 4월 21일에 조지 5세의 차남인 요크 공작 엘버트 왕자의 요크 공작 부인 엘리자베스의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출생 당시 왕이 계승세를 3위였던 만큼 세간의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문제는 엘리자베스 2세가 반개 공주였던지라 엘리자베스 2세가 왕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가정교사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훗날 엘리자베스 2세를 예쁘지만 고집이 센 아이였다. 하지만 그만큼 책임감과 질서 있는 성격이었다고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비해 현실을 빨리 깨달았던 것이죠. 그렇게 교육을 받으며 쑥쑥 자라는 엘리자베스 2세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는 왕이 안 될 것이라 모두가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1936년에 조지 5세가 사망하여 에드워드 왕세자가 즉위하였는데요. 에드워드 왕세자가 윌리스 심프슨과 결혼하기 위해 엘버트 왕자에게 왕위를 넘겨버리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다보니 엘리자베스 2세가 왕위 계승설 1위가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이죠. 심지어 엘버트 왕자는 아들도 없어서 엘리자베스가 여왕이 될 운명이 되어버린 겁니다. 엘버트 왕자는 조지 6세로 즉위를 하게 되었고 엘리자베스 2세도 공주로서 생활하게 됩니다. 이 시기쯤에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하는데요. 엘리자베스 2세는 가족들과 함께 버크셔주의 윈저성으로 대피하였습니다. 일부에서는 공주들을 캐나다로 대피시키자는 제안을 하기도 하였지만 요크 공작 부인이 절대로 조지 6세 곁을 떠나지 말라는 말과 조국을 떠나지 말라고 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윈저성에 머물던 엘리자베스 2세는 전쟁이 끝나길 빌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래의 남편이 될 그리스 출신의 필립 왕자를 만나게 된 겁니다. 물론 이것이 처음 만난 것은 아니지만 엘리자베스 2세는 당시 18세였던 필립 왕자에게 반해 서로 간의 사랑 편지를 주고받는 등 사랑을 쌓아가기도 했죠. 이때가 1939년이었습니다. 이후 2차 세계대전이 격렬하게 일어나고 종전을 앞둔 1945년에 20살이 된 엘리자베스 2세는 전쟁에 직접 참가해 조국에 봉사하고 싶다며 조지 6세를 설득하게 됩니다. 조지 6세는 거부했지만 그 끝내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성공했죠. 엘리자베스 2세는 영국 여자 국방군에 입대하여 WATS 구호품 전달 서비스 부서에 배치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는 윈저 소위라고 불리며 장교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됩니다. 당시 기록이 있었는데요. 엘리자베스 2세는 왕이 계승자임에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탄약 관리와 운전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고 흙바닥에 앉아 차량을 고치기도 하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트럭 바퀴를 교체하는 모습이나 수리하는 모습을 담은 당시 흑백 사진은 얼마나 엘리자베스 2세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지 엿볼 수 있게 해주죠. 여성 왕족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훈련을 받으며 군복무를 한 사람은 현재까지 엘리자베스 2세가 유일합니다. 이전의 왕들은 최고 사령관이긴 했지만 명목상에 불과했고 특히나 여성에게는 명예상의 직함만 주어졌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2세의 이런 경력은 상당히 특별하고 전무후무한 경력이었죠. 실제로 엘리자베스 2세는 이러한 경험을 무척 보람찼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얼마 뒤에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동한 건 약 3주 정도였지만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경력이 있는 마지막 국가원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2세 때문에 왕족 여성들도 여군으로 가야 한다는 일종의 관례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제대를 한 엘리자베스 2세는 1947년에 필립 왕자와 약혼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필립 왕자에 대한 평판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리스 왕자였으나 그리스는 독일에 의해 나라가 완전히 박살이 난 상태였고 이후에 내전까지 터지면서 큰 혼란기를 겪고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재정적 기반도 없었으며 필립 왕자의 누나들은 나치 당원과 결혼하면서 평판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의 어머니가 필립 왕자의 결혼에 강력하게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필립 왕자도 이러한 왕실의 반대를 알고 있었는지 그리스와 덴마크의 왕자 직위와 계승권을 포기하고 이름도 영어 이름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외가의 성이 마운트베튼을 사용하면서 지속해서 영국 왕실에 합류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갔죠. 이러한 노력을 조지 6세가 알아주었는지 결혼을 승인하게 되고 두 사람은 1947년 11월 20일에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 후 1년 만인 1948년에 훗날 영국의 왕이 되는 찰스 왕세자를 낳았고 2년 뒤에는 앤 공주를 낳았습니다. 1960년에는 앤드루 왕자를, 1964년에는 에드워드 왕자를 낳았죠. 정말 화목하고 행복할 것으로 생각했던 가정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한 지 5년도 채 안 되어 1952년에 조지 6세가 서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보니 엘리자베스 2세는 운명에 따라 여왕이 되어 했었는데요. 그렇다보니 찰스 왕세자와 앤 공주에게 많은 애정을 주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6개월 동안 자식들과 떨어져 있는 시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엄마 얼굴을 몰랐다고도 하니까요. 이 이야기는 나중에 바로 이따가 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1952년에 조지 6세의 뒤를 이어 여왕이 된 엘리자베스 2세는 주거지를 버킹엄 궁전으로 이사였습니다. 많은 사람은 빅토리아 여왕과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뒤를 이은 새로운 여왕의 시대가 열리자 이제 희망찬 미래가 열릴 것이란 기대와 함께 엘리자베스 2세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희망찬 미래와는 달리 영국은 상당한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었으나 위상이 무너지고 있었죠.
그리고 인도 식민지까지 잃고 여러 영국 식민지들이 독립하면서 영국은 크게 기울어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보니 엘리자베스 2세는 독립한 옛 식민지를 접어두고 현재 영 연방만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1993년 11월부터 6개월간 영 연방 국가들을 포함한 13개국 순방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호주와 뉴질랜드 순방은 물론이고요, 영국 군주로서는 50년 만에 인도에 방문하기도 하였고 영 연방 국가들을 꾸준히 계속해서 순방에 나갔습니다. 그렇다보니 무너져가던 영국의 위상, 특히나 영국 왕실의 위상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입헌군 주제인 만큼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명확히 나타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대 왕가의 본보기가 되고 있죠. 심지어 총리의 장례식도 마거릿 대처의 장례식과 윈스턴 처칠의 장례식에만 참석할 정도로 정치와 어느 정도 선을 두고 생활했죠. 또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투표를 시행하면서 엘리자베스 2세에게도 위기가 찾아왔는데요. 이때도 독립 문제는 스코틀랜드인들의 선택에 따라야 한다며 개입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다만 아예 참여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정치에 관여하기도 했어요. 1956년 수에즈 위기 때 영국은 무력을 행사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영국의 정직성과 건실한 외교의 명성을 훼손시켰고 작전의 실패는 영국의 위신을 크게 실추시켜 패권 국가로 간주하던 영국의 시대가 끝났음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는 정치에 간섭할 수 없었지만 당시 여론이 총리였던 이든 수상에게서 등지기 시작하자 엘리자베스 2세는 사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보수당인 맥밀런에게 차기 수상인을 준비를 하도록 권하기도 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가 맥밀런을 염두에 둔 것은 대외적인 위신을 중요시하는 보수당이 계속 정권을 유지하여야 왕권도 유지된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의 바람대로 맥밀런이 수상에 오르게 되었고 이는 엘리자베스 2세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포클랜드 전쟁 당시 불만을 표시하면서 정치적인 행사를 하기도 했는데요. 너무 무분별하게 정치 참여를 한 것이 아니어서 모두 다 넘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영국은 명예혁명 이후 국왕이 내정에 간섭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요. 군주에게는 암묵적으로 지속하여온 정치적 권한이 있었습니다. 집권 세력이 의회에서 불신이 당했을 때 새 총리를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이었죠. 엘리자베스 2세는 두 차례 정도 총리를 지명한 적이 있었는데 논란에 휩싸이다 보니 스스로 권한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정치와는 거리를 두고 생활을 하다 보니 많은 영국인들에게서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러던 중 1992년에 윈저성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윈저성 대화재 때 너무 큰 피해를 보게 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 천문학적인 비용이 될 것이라 추산이 되었는데요. 이 돈을 전부 다 국민의 세금으로 메꾸게 됩니다. 근데 이렇다 보니 자연스레 국민의 반발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엘리자베스 2세는 이것을 확인하고 스스로 왕실이 가진 면세특권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는 실로 대단한 결정이었는데요. 왕과 국민에게 기천이 없다는 것을 대내외로 알린 행보이기도 했고요. 엘리자베스 2세도 특별한 사람이 아닌 영국의 국민 중 하나라는 것을 알린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엘리자베스 2세는 남편과 함께 영국 각지 기관, 기업체, 지역사회 등을 방문하여 많은 내 외국인 방문객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영국 적십자사나 영국 문화원, 영국 학술원 등을 포함한 620개가 넘는 자선단체와 기관을 후원하는 모습을 보이며 많은 존경을 받게 됩니다. 다만 가진 노력을 통해 가까스로 되찾은 왕실의 위상은 엘리자베스 2세의 자녀에 의해 실추되기 시작했습니다. 딸인 앤 공주는 당시 소시지와 고기파이를 만드는 회사를 경영하는 평민의 자녀인 마키 필립 데이와 결혼하면서 왕실의 권위를 떨어뜨렸고요. 이 결혼은 결국 이혼으로 끝나면서 더욱 국민을 실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2세의 여동생이 마거릿 로즈 공주마저 1178년에 파혼을 하면서 위기감을 고조시켰죠. 심지어 찰스 왕세자는 다이애나 비와 1196년에 이혼을 한 뒤 1197년에 다이애나 비가 교통사고 때문에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서 국민의 원망을 그대로 찰스 왕세자에게 향했고 이는 그대로 왕실 권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찰스 왕세자를 폐위하고 아들인 윌리엄을 후계자로 삼자 대안이 많은 지지를 받기도 하였고요. 심지어 영국 왕실을 폐지하자는 말까지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영국 왕실 폐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장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때까지 엘리자베스 2세는 계속 영국의 왕이었죠. 많은 걸 가졌지만 많은 걸 포기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에게 모범을 보였다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